올여름 제작진이 들렀던 충청북도 청주시. 그 일대를 주름잡는 분식계의 넘버원 떡볶이가 방송에 소개됐었는데요. 이날 제작진은 한 수상한 남자도 포착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냄새를 맡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 떡볶이 중에서 가장 블로그, 유명한 블로그시죠?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11년 동안 전국 팔도를 돌며 떡볶이집 3천 곳을 찾아다녔다는데 국내에 내로라 하는 고수들을 다 찾아다녔으니 떡볶이집 사장님들에게는 유명 인사. 소개시켜 주신 분. 아, 예. 우리 집에 저기 뭐 남들이 모르는 맛이 있는데 그걸 알아내시더라고. 응, 알아. 어? 알아. 어떻게 아세요? 여기 자주 왔어. 얼마 전에 왔다 갔어. 아, 그래요? 2006년부터 전국에 있는 떡볶이 집에 돌아다니면서 떡볶이를 먹어본 사람입니다. 떡볶이에 있어서 대한민국 1등 블로거. 딱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26만 명 하루에. 26만 명이 그의 절대 후각을 믿는다. 성수동 뚝떡. 맞아요. 예, 맞습니다. 떡볶이계에 살아있는 백과사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광업떡. 어머님 성함이 저희가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강자, 억자, 덕자 쓰세요. 오. 웬만큼 비법은 다 알고 있어가지고 떡볶이 대충. 떡볶이 박사 이용근 달인입니다. 오늘도 그는 찾아 나선다 떡볶이 집을. 종로상가 뒷골목이라 할 수 있는 기금속 상가 거리에 진짜 간판도 없는 숨은 맛집이 있어서 숨은 쌀떡볶이 집이 있거든요. 쌀떡볶이 질감은 진짜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먹이를 찾아 삼키슬글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제야의 고수들을 찾는데. 여기? 네. 특징적인 것은 여기는 오후 3시부터 딱 한 판만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32년간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 그 흔한 간판 하나 없지만 최고의 쌀떡볶이 집으로 손꼽힌단다. 오후 3시가 되면 등장하는 쌀떡볶이. 이 한 판이 시작이자 끝이다. 하루에 딱 한 판만? 하나만 하고 안 해. 내가 힘들게. 딱 한 판씩만 하신 거예요? 딱 하고 끝나. 진짜 다른 데랑 완전 다르잖아요, 쌀떡볶이. 새빨간 옷으로 중무장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쌀떡볶이. 솔직히 이런 쌀떡 질감은 서울에서는 맛보 힘들어요. 쫀득쫀득해요, 떡을. 진짜 떡 순살이라. 살도요 고정 한지 얼마 안 된 거 바로 쓰셨잖아요. 그럼 내일 들어줄 사람 제주 명품으로 들어오지.